2021 GSL 슈퍼 토너먼트 시즌 3 시작하겠습니다. You do this thing when you're biting your lip. It's driving me crazy just looking at it. You know me better than I know myself. I don't wanna live in a world without you. 네, 경기 중에 끝났습니다. 1차 대결을 시작하겠습니다. Game start. 1차 경기입니다. 먼저 보이는 저그 진영 이병렬. Dragon Phoenix Gaming Rogue. 이에 맞선 빨간색 황규석. Africa Freaks Keen. 쓸 거고 보여줘야 됩니다. 근데 이병렬 선수의 번식지가 상당히 빨라요. 좀 많이 빠르거든요. 바퀴 땅굴. 오.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지은표 벤씨. 네. 이제 저 패턴이 이제 그 특정 테란들에게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건 높은 확률로 공격적인 적을 생각해 볼 수 있게 칭찬하고 싶은 거. 아, 역시 바땅. 오. 근데 오, 들어요, 들어요, 들어요. 아, 근데 보고권 아니라 해병이었어요. 아, 나 저쪽에 보고권 줄 알았는데. 안 돼요. 들려요? 안 돼. 다시 완성되고. 아, 이건 아닌데. 네, 여기 하나 지금 몰아내고 어그로가 이쪽으로 끌렸거든요. 아, 저 보고권 줄 알았거든요. 네. 아, 아예 안 보여요. 그랬을 때도 안 보여요. 들어요. 그렇습니다. 끝났습니다. 네, 하나 이렇게 맞아도 여기서 막아낼 수가 없어요. 이건 막을 수 있는 병력이 없습니다.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냥 빌드가 네. 이 엇갈 너무 크게 엇갈려서 이건 대놓고 이병렬 선수가 저격 성공한 겁니다. 그리고 네. 해시적 쪽에 대군주 뛰어났던 게 상대 체제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다 보고 있었어서 그렇죠. 이게 찍어서 올인을 했다기보다는 보면서 맞춰서 된 네. 완벽한 올인 카운터 느낌이 좀 강했죠. 저 환영차도 전부 다 지금 빠져나가는 상황에서 막아낼 수 있는 게 지금 벤신데 여왕까지 갔어요. 그러니까 일본 레인은 감시건조까지 갖춰진 상황이거든요. 결국에 이 막을 때 변수를 항상 만들어내는 게 전차 하나 막 안 닿는 위치의 네. 사거리 싸움 이런 건데 벤시가 있는 게 여왕 세기의 수혈이 있어서 사실 변수가 그렇게 많아 보이진 않거든요. 그렇죠. 네. 차라리 어차피 이렇게 될 거였으면 전투 대감이 오히려 이런 구도에선 좋긴 하지만 오우. 네, 벤시라서 아, 여왕을 힘으로 쏘기가 어렵죠. 실여왕. 네. 여왕 숫자가 좀 많기 때문에 나이스! 네. 1차 대결 이병렬 선수 반짝이 대성공입니다. 예, 땅굴로 끝내버렸어요. 네. 경기 중이 끝났습니다. 2차 대결 시작하겠습니다. Game start. 그래서 여왕이 반갑게 지금 마중 나왔어요. 그래서 황규석 선수는 나름 뭐 약간 운이 좀 좋은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럼 잡은 정말 무섭게 몰아치는 선수 이병렬이거든요. 차올링이 12개 추가 생산. 발킹은 아직은 아, 있는 게 낫습니다. 아, 좀 돌리다 보니까 반대쪽에 좀 공중인이 떠 있는 게 낫거든요. 네. 자, 여기 대기 내렸습니다. 오, 저울링기 아, 저울링기. 오. 가시적까지 이어지는 패턴이라고 했을 때 스캐너 탐색을 계속 뽑아내가지고 패턴이 약간 올드한 느낌이죠. 네. 요즘에 깬다, 취소시킨다의 의미보다 훨씬 오, 회색되어 있거든요. 저울링 지금 찔러 넣었어요. 이러면 9시라도 깨야 돼요. 네. 이러면서 9시를 막으면 이건 저그가 질 수가 없을 정도로. 아, 이거 번잘러봐! 아! 14개! 제가 링링을 굉장히 많이 뽑았거든요. 9시 안 찍히죠? 한마당도! 아이고. 아이고. 아, 30개. 이미. 아이고. 네. 자, 여기 되는 병력은 정리되는 그림이고요. 아, 여기 병력도. 아이고! 아이고. 와. 활용 모습에서 빨리 준비해야 됩니다. 이거 트리플도 네. 공중에서 파괴될 수가 있을 정도죠. 자, 더 위쪽으로 올라가세요. 그냥 전차 하나. 경기가 끝났는데요. 네. 얘 한번 링잉 돌아. 아, 이거 순간 병력 돌아간가? 오. 아이고, 달마! 아이고, 달마! 번살 로봇! 히트라 생산 세제로 갇혀나요? 아, 그래서 이건 원래 이병렬 선수 입장에서 만약 실패하면 잠봉병 덕분에 시간을 끌고 택스를 올리겠다는 그런 작전 자체가 필요 없어졌어요. 아, 이거 저글링 가는 척 살짝만 해줘도 해병 뺑고뱅이거든요. 아, 이거 전. 아, 이러다 안 봐요! 이러다! 끌어들이기! 오. 오. 앞서는 그 타이밍에 좋은 자리 끼고 이기는 것밖에 없어서. 네. 아, 자, 들어갑니다. 뭔가 팽팽했으면 확실히 승기를 잡을 수 있을 만한 위치를 찾아오긴 했는데. 아, 잡고 들어가고 있어요. 내려옵니다. 오우. 아, 근데 이게
해법이 눈에 보여야 할 수 있는 플레이가 있는데 지금은 양쪽 네. 화면을 다 봐도 아, 지금 당장에 황기덕 선수가 할 수 있는 플레이가 없어요. 실드 이병렬 한 번에 링이 돌린 타이밍으로 승기를 잡고 세트스코어 2대1 앞서 나갑니다. 네. 과연 황규석 선수가 이번 경기 잡아내면서 기회를 만들 것인지 이병렬 선수 입장에서는 빠르게 끝내는 게 가장 최선이거든요. 이병렬 선수도 세 번째 이 승부수에 띄울 가능성도 있어요. 그리고 이병렬 선수는 이런 상황에서 긴장하는 선수도 아닙니다. 네, 경기 좀 끝났습니다. 3세트 대결을 시작하겠습니다. 게임 스타트. 보아장 타이밍이면 바로 방해합니다. 지어지지 못하게. 똑같습니다 이거 패턴. 네. 물만 약간 다르지. 뜨기에도 늦게라도 여기 지으려고요. 그렇죠. 네. 계속 들어오는 거. 여왕이 있습니다. 건물 견제하고는 지호. 과연 단서를. 이거 근데 기술실이 멈춘 것도 이상하고 울려선이 나오는 것도 이상하고. 오 들어가서. 이거 그리고 죽게 들어가. 아, 잠깐만 불길 곧 나올 것 같은데. 잠깐만. 아 이거 이상. 잠깐만. 아 불거마드니 어디 어디. 아. 아! 전부 다 지금 발견했어요. 아 그리고 해병이 마무리도 안 했어요. 아, 이거 하나 계속 보고 있습니다. 아, 아 들킨 것도 너무 크고. 여왕 세기가 소비를 하고 있어요. 어 근데 토르가 빠르네요. 좀 내려서요. 오 이거 독특한 접근이긴 합니다. 그래서 네. 이병 선수가 얼마나 당황하는데. 자 여기서. 아 근데 기갑병 너무 기갑병! 대놓고. 기갑병 아, 너무 와우. 대놓고. 이거 너무 대놓고. 위험하게 했는데 그래도 오 그래도. 자 미나이 미나이. 일단 토르 믿을 거 토르. 네, 이거 근데 기갑병을 싹 녹였어요. 그렇죠. 더블링이 이렇게 생겼는데 기갑병이 네. 기갑병. 어 드롭 빼주고. 아, 자 이거 미나 내야 됩니다. 아 조금만 더 힘을. 네. 차라리 진짜 미리 조금 늦더라도 변신을 하고 상기를 하면서 들어갔으면 타니게는 지지 않거든요. 그걸 딱 깼던 한 명이 조동주 선수였을 뿐이고. 네. 어 이거 양방향으로. 네. 오, 오 여기서 따서. 자 살려야 됩니다. 이게 그 사이클로 메카닉의 어, 네. 이거 양방향으로 잡아먹게 따라서 아 여왕. 네, 여왕 에어서거. 아니 여왕 링링의 테란 메카닉이 160이. 이게 깨져요. 아 이거 사이클론과 포르가 좀 터집니다. 이니지의 사이클론 메카닉이 네. 힘이 그러니까 화력 자체가 좀 부족해요. 그러니까 기동성으로 치고 빠지는 게 좋은 조합일 뿐이죠. 타닉 입장에선 지금보다 훨씬 더 상황이 좋다고 해도 간단히 안 될 정도로. 자 링링으로 그냥 밀어붙이면서요. 와와와와 아이 그냥 행렬만 깨도. 와와와와 좀 많이 드러났어요. 어우 아. 메카닉인데 바퀴김을 좀 생각하고 저리밍 도킹만 쓰면서 울트라 눌러주려고요. 이거는 내가 울트라 이기는 거 보여줄게. 약간은 저도 네. 팬분들에 대한 헌정 경기를 준비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업그레이드 계속하면서요. 다세적을 센터 무너지고 있어요. 낭만의 여왕과 로망의 시련. 네, 저울링으로 전부 다 막아내고 있습니다. 네. 생산하고 있습니다. 최근 울트라가 뭐 국내외하고 가릴 것 없이 나왔다 하면 대부분 지거나 있는 상황이고요. 게다가 여왕 12기 이거 수혈런시 가능하겠는데요. 네. 뒤에서 받쳐주면서 와 스웰럿이를 울트라 하나로 하게 되면 그것도 진짜 옛날에 막 유커크 막 이럴 때 썼던 네. 경기 기억나는데 지금 200이에요 인구수 무한 스웰 가능하고 박규김을 좀 생략하고 지금 어우. 가족 1번 직전입니다. 네 울트라 한 개 아, 그래도 9시 보호권을 실시 잘 해놔서 11시 보호기. 어택당 찍었더니 돌긴 했는데 이 정면도 못 막네요. 네. 박찬기 하나 박살 났고 순식간에 지금까지 그렇게 약간 사실 울트라가 너무 약했거든요. 그렇죠. 저글링이 다 있던 경기라 바로 네. 끝내려고 하다가 김동 선수에게 역전패 당했던 막 그런 사례들이 있거든요. 그거 지금 생각해서 황계수 선수는 결국은 들어갑니다. 버티다 보면 멀티 하나씩 늘어나고 있어서 송강도 지금 돌리는 상황이라 이번에 버티면 약간의 변수가 빡빡빡하다 변수가 하나 하나 약간의 변수가 그 해방선도 오우, 그래도 좋아. 울트라를 프리딜해주고 있어서 네 죽겠다라는 네. 제 올링으로 계속 밀어붙이고 있거든요. 이재현 선수가 울트라의 진면목을 보여주겠다는 거죠. 네. 오른쪽에 울트라도 갇혀 있는데. 네. 아. 아. 네. 나가려 나가고 고 꺼내줄게 기다려. 왜 안 꺼내주냐고. 여왕이 왔는데 왜 네. 악수를 못하니? 근데 색깔이 달라서요. 아, 네. 아, 여기인가? 네. 자, 자 밀고 좀 들어가면서 여기도 끊어내고. 큰 그림으로 봤을 때 여전히 불리합니다. 아, 네. 진짜. 오. 그렇지. 근데 울트라는 울트라예요. 이 저 사이클론에게 정말 약하죠. 아니 압도적이어야 되는 최종 태클 유닛인데 확실히. 네. 그래도 이쪽으로 들어가는 건 사실 언덕 안에 전차를 누리고. 이거 대단한 전차 들어가네요. 들어가자. 아, 지대 이병렬 울트라로
밀어붙여 승리 따냈습니다. 3대0으로 8강 진출. 관객분들 앞에 선 것도 참 오랜만인데요. 마지막 한마디 들어보겠습니다. 이렇게 평일에 늦은 시간까지 응원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다음 주에도 또 응원 와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8강 진출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